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가니 요리사 TV 정산호랑 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6월 9일 금요일. 자, 내일은 1071회차 추첨이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특별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어저께 목요일 날 로또 방송을 하고 계시는 유명 로또 방송인 복맥로또님께서 직접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한 10시 정도 돼서 저희 가게를 방문을 해서 또 제가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이셋 방송이 구독자 9,000명이 돌파한 것을 기념해주기 위해서 자 이게 와인하고 또이 봉투에 자 이게 보시면은 와인병 위에 봉투에 자 로또 복권을 갖다가 대박나라고 자기가 직접 참 심도 있게 분석한 거를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제가 이거 개봉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고 또 이거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다가 공유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로또 복맥로또님께서는 라이브 방송도 많이 하시고 구독자님도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방송인인데 저하고 형동생 하기로 해서 자주 예전에는 겨울철엔 자주 왔는데 지금은 성수기 돼가지고 너무 바빠서 자 지금 한두달 만에 오래간만에 온것 같습니다. 와가지고 꼭이 선물을 챙겨주고 올 때마다 뭐 제가 비락식혜를 좋아하면 비락식혜 한 박스씩 사가오시고 꼭 천냥의 나눔 로또 복권을 저한테 주고 갔습니다. 가서 그래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써 이 고마운 마음을 갖다 저만 혼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자 복맥로또 방송 복맥 유튜브에 복맥로또 치면은 이분이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방송 회차에 3편, 4편, 자, 부산의 유명한 부일카 서비스에서도 자동 40답게 계속 주별로 밀어서 여러분 다 공유를 하고 계시고, 또 파트별로 분석한, 자, 정말로 세밀한 분석가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또 들어가서 영상도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분이 주고 간자 선물 천냥의 나눔 로또 복권을 한번 개봉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또 현대구의 반여상에 가서 또 지나가는 길에 오늘 하도 또 일진이 좋고 이래서 자동 이렇게 밀은 것을 같이 자 이것만 여러분들 공유하면 좀 서슴하고 이러니까 자동까지 착한 요리사 TV에서 자 며칠 전에도 자동 방송은 로또 훈련소 장산 로또 2소장 방송에서 하지만은 한장두 장은 착한 요리사 방송에 밑에 붙여가지고 꽁지에 붙여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오늘 이 좋은 기운으로서 천냥의 나눔을 받은 이 복권하고 또 오늘 현대구 반여상에 자 반여상에서도 상당히 유튜브 방송을 보고 반여상에 매출이 올라가는 것 같아 로또 복권방에 착한 요리사가 PR을 많이 해주니까 뭐 부산의 재성동에서도 뭐 서면에서도 역부로 지나가다가 로또 복권 5만원 6만원씩 사가더라 이러면서 고맙다고 자 오늘도 음료수를 하나 같이 마셨습니다 마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이거를 개봉을 하니까 한번 봅시다 자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1등 코로나 물러가라 물러가 코로나 물러갔고 자 이렇게 잘 접어서 이 천냥의 복권을 4매를 준비를 해줬네요 4매를 준비를 해줘서 자 이게 자 금액적으로는 4천원이지만은 40억 400억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혹시 1등이 나올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복권 구매한 거는 여러분들께 막 선물을 받든지 구매를 하든지 길에서 줬든지 해서 여러분들과 다 공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공유를 안한것 같고 제가 3등이나 2등이나 1등을 맞았을 때 제가 영상 작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저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사기다 이러면서 방송하지 마라 이래 안 하겠습니까 그지 안 올린 것 같고 1등 나오고 이란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뭐 선물을 받든 앞에 말했듯이 그래 되면 모든 로또 복권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먼저 스몰바던 와인을 한번 비춰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의 와인은 내일 저녁에 로또 추첨 결과를 보고 깡되든 대박이 나든 따서 한잔 마시겠습니다. 고마운 마음으로서. 자, 봉명연어또님께서 구독자 9,000명 축하해주기 위해서 저한테 샴페인을 터자라, 뭐 와인을 터자라 이런 마음을 갖고 제가 감사히 마시보겠습니다. 뭐 이왕이면 안 남기고 싹 다 먹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자,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봉명로또님께서 와인과 함께 달려온 자, 힘내세요. 로또 1071회차 수동. 자, 이 분께서 정밀 분석해서 주는데 공개 안 했으면 이래 바람이 있는 것 같은데 어쩌겠습니까? 제가 모든 제 손에 들어오는 거는 공개를 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함 올리겠습니다. 1번 14, 24, 28, 38, 44. 자, 28, 38, 13. 자, 번호는 칠판에 올린 번호와 3개가 44번까지 무난하게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수동 두 번째 게임입니다. 수동 두 번째 게임. 6번, 10번, 26, 39, 40, 44. 자, 이게도 보면 26번, 10번, 39번, 40번. 저하고 칠판에 올린 숫자가 비슷하네요. 자, 보름달 형성으로. 자, 6번은 제가 앞에 차에 6번이 나오기 때문에 뺐습니다. 공이 들어가고 있어도. 10은 제가 잡아있고, 26도 잡아있고, 39도 잡아있고, 40 잡아있고. 자, 이게서 수동에서 번호가 칠판에 올린 수하고 분석가님이 한 분석한 로또 복권하고 자, 일맥이 50%가 같이 맞아떨어지네요. 자, 그러면은 자동 다섯 개 한 게임을 보시죠. 자동 한 게임. 자동 또 어째 돌아가는가 한번 보자. 자, 자동 17, 19, 24, 26, 30, 39. 자동 또 26, 30, 49 칠판에 올린 19번하고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자, 이게도 한번 보시죠. 자동에 10, 13, 26, 39 칠판에 올린 숫자하고 거진 비슷합니다. 자동도. 자동도 비슷하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자동 다섯 개 들어갑니다. 10, 19, 30. 와, 이것도 비슷하네. 36, 39, 40. 18, 19, 38. 칠판에 올린 수하고 거진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게임입니다. 7번, 이거는 칠판의 수하고 비슷한 게 별로 없습니다. 8번, 16, 18, 34, 40. 자, 모아서 한번 비춰드릴게요. 자, 봉명로또님께서 고마움을,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자, 로또 복권 나눔 선물한 그런 복권이 포함되어 있는 회차입니다. 1071회차. 꼭 이번 주는 대박 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나이다 비나이다. 1071회차 꼭 농협 입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착한 요리사는 항상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치킨으로서 여러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 소중한 복권 한 장이라도 선물 받으면 여러분들과 전부 다 공유를 합니다. 하면서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뭐 이대로 하시지 마시고 좋은 번호 한두 개 또 한 게임 챙겨서 꼭 대박 날 수 있도록 농협에 가서 자, 농협에서 약속해보니 천지입니다. 농협에서 만나서 커피 한잔 하자. 아, 언제쯤 가능하겠느냐 이래 하면서 지금 계속 문자 오고 착한 요리사 좀 이따가 세월 다 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자, 조바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뭐 5주 71회차 1등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로또 복권은 정말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로또 복권입니다. 순번이 와야 됩니다. 결석하지 마시고 꼭 학교에 결승 안 하고 모범학생 되듯이 꼭 주마다 안 그러고 로또 복권을 구입을 해야지만이 순번이 딱 돌아오면 자기 순번 때 1등이 무조건 됩니다. 자, 이번 주에 착한 요리사 장사노랑이 하고 또 저 영상을 보신 분, 구매를 해주신 분이 순번이 오면은 자, 1등이 뭐
지난번에는 1등이 뭐 엄청나게 100명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구독 6만 열심히 해주면 뭐 1000명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밖에 다닐 때 오토바이 헬멧 쓰고 다녀야 안 되겠습니까? 돈 날라와가 니 때문에 로또 복권 1등 맞아도 뭐 5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 이래가지고 진짜 밤길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또 생길 것 같네요. 그래서 만약에 1등이 걸리면은 제가 첫 번에 할 일이 오토바이 대리점에 가서 오토바이 헬멧 튼튼한 거한개 사고 뭐돌 맞아도 안 아픈 그런 갑옷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민폐끼기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그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착한 요리사는 일요일 날이나 월요일 이틀 중에 후기방송 때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1071회차 꼭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착한 요리사 장사 노랑 이세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복면 노토님 감사합니다.